주짓수, 댓글 답변. 아, 그다음에 리빌님이 한번 해봤는데 상대방이 아프지가 않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프지 않다면 잘못된 동작입니다. 라고 했죠. 아프다고, 초보자들은 아프다고 느낄 거예요. 그게 당해보지 않은 그런 거라, 뭐 압박감도 이제 고통으로 느끼고 그러겠죠. 그죠? 그것도 고통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 트라이앵글 초크에서 삼각조르기에서 상대가 뭐 고통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몸통이나 어깨 쪽이 깊이 들어가서 직접적인 압박이 목에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 트라이앵글 초크가 뭐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초보자가 하기에는 정확한 자세를 요하는 기술입니다. 황성민 님이 저희 관장님은 탑 마운트에서도 다리를 상대방 목에 감아 돌아서 삼각을 걸던데 이런 기술도 있나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마운트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이제 팔을 누르는 식으로 한쪽 발을 넘기고 상대 목을 잡아 올리면서 예, 돌면서 이제 삼각조르기 하는 기술이 있죠. 만약 상대랑 싸웠을 때 가드 자세로 맞고 있다가 삼각조르기를 걸었는데 상대가 기절했을 때 바로 풀면 죽을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바로 풀면 죽지 않겠지만 싸움을 피하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상대랑 싸웠을 때 가드 자세로 맞고 있다가 삼각조르기를 걸었는데 상대가 기절했을 때 바로 풀면 죽을 가능성이 기절했을 때 바로 풀면은 뭐 죽을 가능성은 적겠죠. 하지만 이 위험하죠. 예. 사람이 또 쉽게 죽으려고 그러면은 또 쉽게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예,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매치기를 당했는데 발가락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연습하다가도 상대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싸우게 되면 상대한테 살기를 띠잖아요.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 그뭐 싸우지 않고 싸우더라도 이렇게 몸싸움까지 안 가지 않는 한도에서 끝내는 게 좋죠. 뭐 기절했을 때 이게 크게 위험해지는 경우는 본 적은 없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뇌에 피가 가지 않는 경우니까 나중에 또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스파링 할 때나 시합이나 뭐 그럴 경우에도 그 전에 제대로 기술이 걸리면 바로 놔주는 그런 아량을 베풀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곳이랑 가까우면 관장님께 배우고 싶은데 왠지 멀것 같네. 흑. 좋은 주짓수 도장 고르는 있나요? 방법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글이 방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가까운 곳이 출석률을 높입니다. 관장님의 시합 경력과 정통 주짓수 계열인지 확인하시고 양해를 구해 수업을 참관해 보세요.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글쎄요. 좋은 주짓수 도장 고르는 방법. 좋은 주짓수 도장, 주짓수를 일단 배울 거니까 가르치는 분이 그 주짓수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뭐 많이들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그 홍보하는 카페라든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관장님 경력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격투기 사이트에서도 뭐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그러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기가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간판만 달고서 그 시대에 따라서 간판이 바뀐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운동을 배우고 이렇게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이제 장사가 될것 같다. 뭐 유행이다 싶으니까 이제 간판을 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뭐 그렇게 하면 바로 얘기가 나오고 들통이 나오고 조금만 알아봐도 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그 운동 주짓수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뭐 경력도 쌓아야 되겠지만 시합도 나와서 뭐
성적도 좀 거두고, 뭐꼭 이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기면 이긴 경험으로, 지면 진 경험으로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짓수와 비슷한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는 유도를 했는데 주짓수 간판을 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잘못된 거라고 할수 있죠. 뭐 뿌리가 같으니까 이거 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 또 체계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 이렇게 만든 단체라든지, 또는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비슷한 그런 운동, 또는 다른 운동인데 거기에 이제 기술만 조금 넣어서 이렇게 주짓수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주짓수 하는 분들을 그냥 초청해 가지고 타임별로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또는 잠깐 그렇게 했다가 간판만 달고 이제 소문만 내고서 자신이 이제 가르치는. 예. 예전에 아는 동생이 전화를 자기 동네에 생겼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이제 주짓수 체육관이니까 이제 관장님의, 뭐 관장님이나 사범님의 뭐 벨트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집도 가깝고 해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만은 띠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뭐 띠가 중요한가요? 뭐 경력이 어떻게 되냐? 경력이 뭐 중요한가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안 했다는 얘기죠. 운동을 안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그러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뭐또 중요한 거는 수업 스타일도 중요하겠죠. 예전에 어떤 다큐 보니까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선생님한테 더 이렇게 수업이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외향적인 스타일은 외향적인 선생님한테 그 스타일이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좀, 내성적인 학생이 이제 외향적인 그런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 이제 가만히 이렇게 수업을 듣고 싶은데 자꾸 질문을 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외향적이고 이렇게 활발한 학생이 좀 이렇게 조용한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지루하고 뭐 졸립고 재미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성향도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장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학생이 뭐가 부족한지를 이렇게 잘 보고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그런 관장님이나 사범님이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팔 꺾는 기술 이름이 키락인가요? 저희 도장에서 배울 때 이름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예전에 유도 고수 기무라 마사이코가 주특기로 사용하여 기무라락으로 불렸다가 사쿠라바가 경기에서 사용하여 잠시 사쿠라바락으로 이라고 불린 적도 있습니다. 명칭은 많으나 일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키락이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뭐 어떤 분은 관장님이 자신의 성을 붙여서 이렇게 기술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딱 체계적으로 이름이 딱 정해서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름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은 이제 유명하죠. 유명하고 많이 쓰는 기술이라 뭐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키락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이키락, 로우키락, 뭐 기무라, 뭐 아메리카나 이렇게도 부르고요. 혹시 제가 주짓수 도장에서 앵클라카? 쨌든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확실한 기술 이름 뭔가요? 앵클라카라고 했는데 앵클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관절기 앵클락입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도장에서 이렇게 배우실 때 이름을 잘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보세요. 이름을 알아야 또뭐 본인이 더 궁금하면 뭐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고 나중에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름을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기술 이름에 그 기술의 요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그래서 기술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기무라는 리버스 암바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기무라 이제 기무라락은 이제 팔을
양팔을 잡아서 이렇게 돌려 비틀어서 꺾는 거고, 리버스 암바는 암바인데 이제 뒤집어서 하는 암바를 이제 리버스 암바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무라 초크하고 키락이랑 다른 점이 뭔가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이렇게 다른 이건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기무라 초크하고 키락이랑 다른 점이 뭔가요? 기무라 초크란 다른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무라 락은 이제 팔을 꺾는 기술이고, 초크는 질식시키는 거죠. 조르기 기술이고, 기무라 초크라고 또 새로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기무라 락을 말하는 거라면, 예, 키락이랑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렇게 꺾는 걸 기무라 락이라고 했고, 이렇게 꺾는 걸 아메리카나라고 했죠. 뭐, 둘다 뭐, 기무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키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주짓수를 MMA에서 배우는데, 기초 같은 건안 알려주고, 바로 암드래그라는 기술을 알려주는데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래서, 가르치는 분에게 기초부터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암드래그, MMA 체육관에서 이제 주짓수 부분을 이제 따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암드래그라는 기술을 먼저 알려줬다. 처음 갔는데 암드래그를 가르쳐줬다는 거는 아마 그날 수업이 이제 암드래그 하는 날이었나 봐요. 이제 처음 오는 사람은 따로 이제 기초부터 알려주고 보통 그러는데 이 체육관은 아마 같이 그냥 하나 봐요. 그냥 처음 온 사람도 그냥 오늘 하는 수업이 기술이 이거면 그걸 따라가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기초부터 배워야죠. 암드래그는 이제 레슬링 기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팔 잡고서 끌어서 상대 등 뒤로 돌아가고 뭐 이런 기술인데, 좀 기초를 배우고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그래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도 배워야죠. 체육관 뭐 예절부터 해서 뭐 주의할 상황이라든지, 뭐 몸풀기, 낙법, 뭐 그다음 뭐 주짓수 뭐 포지션이라든지 뭐. 그 기초적인 걸 배우지 않고 어떻게 잡는지 뭐 이런 것도 안 배우고 어떤 기술이 나가면은 배우기가 힘들겠죠. 이해도 안 되고. 키락과 기무라 차이가 뭔가요? 이 질문이 이게 많이 오네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명칭의 차이입니다. 유도의 달인 기무라 마사이코의 주특기였다고 합니다. 프라이드 FC 선수 사쿠라바가 많이 사용하여 사쿠라바락이라고도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똑같은 기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뭐 양팔로 양손으로 한 상대의 한 팔을 잡고 꺾는 기술입니다. 돌려서. 아, 근데 팔에 체중을 실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신의 팔에 체중이 있으면 바닥과의 마찰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키락을 할때 체중을 팔에 실지 말라고 이제 영상에 그렇게 담았는데, 마찰이 심해지죠, 마찰이. 관절기는 움직이면서 꺾는 기술인데,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팔에 체중이 실리면은 마찰이 일어나면서 더큰 힘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줄이고, 그 다음 팔에 체중이 실리면은 상대 몸에 몸무게 실는 그 체중이 덜해지겠죠. 상대 몸에 체중을 더 실어서 무겁게 만들어 상대를 못 나오게 하면서 내 팔에 마찰도 줄여주는 거죠. 그래야 상대 팔을 예, 쉽게 꺾을 수가 있습니다. 백초크 복합 조르기 할때 상대방이 목을 감고 있는 저의 팔을 자기 두 손으로 그 팔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죠? 그 가로 열고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더셀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상대의 목을 조르는 팔은 밀착이 되어야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상대의 머리 뒤로 가는 손이 잡히면 조를 수 없게 되는데, 머리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가. 글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상대의 목을 조르는 팔은 밀착이 되어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상대 뒤에서 팔을 넣었을 때, 팔꿈치가 상대의 턱 있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얇게 들어가면 틈이 많이 생겨가지고, 상대가 이렇게 팔을 깊이 넣어서 잡아 당길 수가 있겠죠. 그럼 깊이 안 들어갔다는 건 이쪽에 고정도, 이쪽 손이 고정도 안돼 있다는 거니까 끌려 내려가야 쉽겠죠. 깊이 넣으면 뭐 상대 쪽 어깨도 깊이 잡을 수 있고, 이 팔도 단단히 고정해서 상대가 이제 더 끌어내리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 조르기 이 기술의
원리는 이 양쪽 팔을 모아서 쫄르는 거예요. 모아서. 그래서 이쪽 부위와 이쪽 부위가 상대 경동맥을 압박을 해가지고 쫄르는 기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당기는 기술이 아니에요. 당기는 기술이 아니니까 끌어내리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뭐 이게 고정만 돼 있다면은 단단히 밀착해서 고정만 돼 있다면 여기를 끌어내리고 있어도 이렇게 앞 쫄라서 조르는 기술이니까 상대가 뭐 이렇게 당기다가 뭐 조르기에 당하겠죠. 아는 사람은 여기를 잡지 않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목이 쫄리니까 급하니까 손이 일로 가는 거지. 아는 사람은 뒷손을 잡죠, 뒷손을.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조르기 손보다 이 보조하는 손을 상대가 잡아서 끌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못 끌어내게 상대 뒤통수 쪽으로 들어가죠. 머리를 붙여서 이쪽 팔을 끌려나가지 않게 보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머리를 이용해서 상대 머리를 또 밀어서 더 목에다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주짓수는 꺼문티까지 몇년 걸려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네, 주짓수 같은 경우는 다른 운동과 다르게 스파링이 많죠. 스파링이 많으니까 내 실력을 항상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승급을 실력에 맞지 않게 빨리 올라가면 본인한테 부담이 됩니다. 본인한테 부담이 돼서 결국은 관두게 되는 경우도 많고 시합도 못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욕심 많은 분들이 있죠. 내가 운동은 별로 안 했지만 승급은 빨리 하고 싶고, 또는 뭐, 1년을 다녔다. 그러면은, 뭐,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다 쉬고 막 해가지고, 총 모아보면 운동한 게 뭐, 4개월, 뭐, 3개월,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뭐, 1년을 어쨌든 뭐,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나는 1년 넘게 한 거다. 난 승급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그래서 뭐 체육관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체육관 옮기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쉽게 주는 분들은 돈을 벌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심한 분들은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딴 체육관 옮겨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저 체육관에서 3년 4년 했는데 뭐 띠를 안 준다. 그러면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말 믿고 이렇게 주는 분도 있겠죠. 그럼 파란 띠를 받으면 또딴 체육관을 가는 거죠. 딴 체육관 가서 나 파란띠 받은 지뭐 3년 4년 됐는데 아직도 보라띠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뭐 그리고 그렇게 한 분들은 나중에 다시 띠를 내려서 다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좀 자기 띠에 부끄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띠는 누가 정하느냐? 뭐그 사람마다 타고난 것도 있고 배우는 속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스승이 그래서 정합니다. 스승이 정해서 이제 승급할 만하구나 하면 이제 올려주는 방식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